착했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아갖고 쪽팔리니까 작은 소리로 녹음하도록 할게요. 아무도 관심 없는 찌리박의 서울로드뷰 오늘도 씽씽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어저께 밤에 낚시 가려고 짐을 다 챙겨놨다가 늦잠을 자는 바람에 망했습니다. 망했어. 쫄딱 망했습니다. 암튼 그래갖고 오늘 무턱대고 요렇게롬 나오기는 했는데 아직 어디 갈지는 못 정했어요. 일단 강을 건너서 강북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뿅! 자, 강북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잠실대교를 건너도록 하겠습니다. 에, 보이시죠? 자전거는 끌고 가세요. 미끄럼 주의. 와, 요렇게 자빠지면 뚝배기 날아가요. 조심조심. 아유, 난 숨차 죽겠다, 씨. 잠실대교를 건너면서 어디를 갈까 생각을 해봤는데요. 올해 봄과 여름에 아주 핫했던 경동시장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재미지겠죠? 아닌가? 지금 보이시는 이곳은 뚝섬 옆에 있는 수상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인데요. 여기 여름에는 난리가 납니다. 윈드서핑 막 슝슝 다니고 막 공중에서 한 200번 돌고 내려오고 막. 아, 달리면서 보니까 오늘 낚시 안 가길 잘한 것 같아요. 아, 날씨가 완전 그진데? 와, 오리배. 엄청 많죠?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혹시 여러분들 그거 아시나요? 오리배 엄청나게 빨리 밟으면은 날개 펴져요, 날개. 뻥이요. 냥냥이다. 어디 가냐, 냥냥아. 같이 가자. 오, 까치가 쫓아가네. 와, 지금 되게 신기한 게 고양이가 까치를 쫓는 게 아니고 까치가 고양이를 쫓아다니고 있어요. 오, 대박! 와, 보이시죠? 이 우주선 같이 생긴 거. 이것이 바로 뚝섬 한강 유원지인데요. 예, 이름이 정확한진 모르겠네요. 암튼, 성수동이 외국인들한테 완전히 핫플이 되면서, 예, 여기 뚝섬 공원도 외국인들이 한강 사진 찍는 완전 명소가 되어버렸는데, 와, 자랑스럽습니다.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와, 이게 뭐죠? 오늘 처음 보는데? 근데 요즘에 한강 보면 요렇게 한강에 곳곳에 카페처럼 많이 생겼어요. 와, 근데 이건 너무 큰데? 너무 높고? 근데 이렇게 크면 여기 공원에서 한강이 전혀 안 보일 텐데? 어, 대박. 아, 여긴 또 무슨 공사야? 뭐지? 아이고야. 와, 여기 도로 포장 공사를 하나 봐요. 와, 대박인데? 엄청 좋아졌는데요? 와, 햇빛 난다. 또 흐려진다. 아, 오늘 날씨가 와리가리하네요. 아, 대박. 햇빛 난다. 와, 멋진 길. 지금 보이시는 이곳이 제가 가장 좋아하는 청계천 합수부입니다. 예, 보시는 거와 같이 엄청 넓죠.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거, 이 물속에 물반 고기반이라는 거. 물고기들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암튼 엄청나게, 예, 팔뚝보다도 더 큰 물고기들이 드글드글 한다는 거. 아, 대박이죠. 근데 중요한 건 여기는 낚시 금지입니다. 지금 보이시는 이곳은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예뻐하는 청계천 초입에 있는 용비쉼터 주변인데요. 여기가 왜 예쁘냐면 계절마다 조경을 너무 잘 해놔가지고 대박이에요, 대박. 예, 꽃도 있고 옆에 산도 있고 뒤에 강도 있고 주변에 흔들 의자도 많고, 저기 가짜 독수리도 있고, 대박이죠? 여기 진짜 예뻐요. 와, 저기 코스모스 엄청 심어놨네. 와, 여기 진짜 그냥 지나가려고 그랬는데 안 찍을 수가 없네요. 와, 대박.
와, 대박. 와, 예쁘다 너. 와, 진짜 너무 이쁘다. 어, 감독이야. 그리고 제가 아는 비밀 한 가지.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한테만 알려드리자면요. 바로 앞에 보이는 요 다리 보이시죠? 요 다리 이름이 응봉용가 용병용가 뭐 아무튼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요 다리 중간에서 한강을 바라보고 해 질력 노을 질 때죠. 노을 질 때 사진 한 장 찍으시면 피카소 뺨치는 사진 한 장 건지실 수 있으실 겁니다. 아셨죠? 와, 저거 뭐야? 독수리인가? 와, 대박. 와, 이거 뭐죠? 이것도 코스모스인가? 와, 대박. 와, 완전히 갬성이 솟구쳐 오릅니다. 와, 너무 예쁜데? 여성 호르몬이 쭉쭉 나오는 것 같아요? 와, 대박. 와, 너도 진짜 예쁘다. 와, 이거야말로 완전 꽃길인데요? 와, 도깨비가 이렇게 오래됐나? 2016년 작품이네요. 저기 저 다리 가운데서 촬영했나봐요. 자, 용담역 지하철역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지나고 있는 곳은 용담 나들시장인데요. 이곳도 숨어있는 노포랑 맛집들이 아주 많습니다. 예, 여기도 술꾼들의 성지죠. 제가 경동시장 다닐 때 다니는 길은 아니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맛있게 먹었던 치킨 맛집을 보여드리기 위해 방향을 들었습니다. 예, 모두 개취는 있겠지만 저는 아주 맛있게 먹었거든요. 어, 이 집인데 망했나? 아직 문을 안 연 거겠죠? 아무튼 여기가 옛날 치킨인데 와, 엄청 맛있습니다. 제 입맛에는. 아무튼 그리고 주인도 엄청 친절했어요. 가게 안에는 완전 옛날 감성. 거의 다 왔습니다. 다 왔어. 여기 굴다리 지나서 좀만 가면 이제 경동시장이죠. 여러분, 도착했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아갖고 쪽팔리니까 작은 소리로 녹음하도록 할게요. 샤인 5천원 가져가, 5천원. 샤인 5천원 가져가. 샤인 5천원. 자, 지금부터 5천원. 자, 샤인 먼저 5천원씩. 자, 지금부터 5천원, 5천원. 그래? 요거 한 박스. 어떻게 가져가시게? 그냥 빼주세요. 이렇게 해드릴게요. 네, 예, 예. 자, 5,000원씩! 와, 새우. 와, 전어. 전어가 좀 작네요, 근데? 영상을 경동시장 안에서 마무리하고 싶었는데요. 예, 안에 사람들이 너무 많아갖고 그리고 너무 복잡해갖고 외곽으로 나왔습니다. 암튼 경동시장 안에 유명한 집들이 너무 많아갖고 다 소개해드리고 싶었는데 그러면은 영상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갖고 경동시장 편은 다음에 따로 떼가지고 찍어보도록 하고 오늘 여기서 영상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안녕! 찌리박이 바라본 재미있는 서울 로드뷰 많은 관심 만관부 부탁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뿅! 여기 홍등갈비집도 엄청 유명했던 집이에요.